예, 도미넌트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도미넌트 스케일이라는 거는 그 쉽게 해서 보자면은 그 G7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을 말하죠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믹솔리디안 스케일. 믹솔리디안 스케일은 그 G7의 코드 톤에 그 9, 11, 13 내추럴 텐션이 들어간 건데요. 여기 그 까만색은 코드 톤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텐션으로 표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리디안 도미넌트 스케일. 그 리디안 도미넌트 스케일은 그 위에 믹솔리디안 스케일에서 뭐 다 똑같은데 그 11스만 샵 11스로 바뀌었습니다. 그 다음에 홀톤 스케일. 자, 홀톤 스케일은 그 G7의 샵 5인데 그 샵 5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스13이랑 인명동음이라 가지고 그 텐션을 그냥 외울 때 9이랑 샵 11으로 샵 5에 9이랑 샵 11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은 헷갈리지가 않겠습니다. 그다음에 하모닉 마이너 그 퍼펙트 피프스 빌로우라고 읽죠. 스케일. 이거는 그 G7의 플랫 9, 11스, 플랫 13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 플랫 6 스케일인데요. 이거는 그 믹솔리디안 스케일에서 여기 믹솔리디안 스케일에서 끝에 이름대로 플랫 6니까 13에 플랫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얼터드 도미넌트 스케일. 뭐 흔히 얼터드 스케일이라고 얘기하죠. 그래서 얼터드 스케일은 그 얼터드 텐션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스케일입니다. 역시 그 플랫 5랑 그 샵 11스는 이명동음이라 가지고 외우실 때는 그 플랫 5에 플랫 9, 샵 9, 플랫 13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 얼터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그냥 어터드라고 텐션을 다 쓰지 않고 표기를 하죠.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디미니시 스케일. 이거는 뭐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그 코드 톤에서 텐션을 추가하는 형태로 보자면은 이렇게 역시 모든 그 어터드 텐션이 들어가 있고 G7의 플랫 9, 샵 9, 샵 11, 13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스페니쉬 팔로트 스케일인데요. 그, 예, 이것도 역시 그 얼터 텐션이 다 들어가 있는 스케일이고, 예, G7의 플랫 9, 샵 9, 11스, 플랫 13. 이렇게 이게 뭐 민속음악에 사용될 때는 그 완전 오도가 플랫이 붙게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렇죠. 이렇게 도미넌트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